특히 오늘 보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따 후반부에 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그렇죠. 대법관이 되고 난 뒤에 조의되는 그동안에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대법관으로서의 법복을 벗고 난 뒤에 취업한 곳이 하필이면 또 삼성대학교인 거예요. 삼성대학교가 삼성대학교입니다. 네. 삼성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네. 삼성의 향기가 나죠. 네, 재벌. 네. 재벌의 돈 냄새가 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언론들이 한 곳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저희가 다른 아이템을 뒤로 밀고 오늘 이 보도를 내기로 네. 결정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어디에서도 조희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의 칼날을 세우는 곳이 없기 때문에 뉴탐사라도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저희가 아픈 곳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던 거. 조희대 그러면 대법관이 그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단 뭐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조희대 대법관은 이 삼성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건이 있어요. 네. 이 패소한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뒤집은 걸 다시 재심을 청구를 했을 때 그 재심 사건의 주심을 맡으셨던 분이거든요. 네. 이제 조희대 후보자가 관련된 이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이제 삼성의 패소로 이제 확정될 당시에 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삼성의 좀 불편한 기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삼성이 결국은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졌으니까 그리고 저게 이제 1,500억대 이제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는 뼈 아픈 이 판결이 아닐 수 없었고요. 네. 이거 조선일보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죠. 네, 삼성 메디슨이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져서 2천억 원대라고 여긴 적었네요. 예, 강남 빌딩을 비워줄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면 네. 보통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강훈 기자가 쓴 기사 맨 끝줄에 읽어보면 삼성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빌딩 넘어갈 일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대로 파기 환송심이 남아 있다. 그대로 예견 대로 네. 실행이 됩니다. 네. 이게 네. 이제 그때 박기택 변호사와 메디슨 간 부동산 계약 흐름도죠. 네. 이 사건을 네.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 메디슨하고 박기택 변호사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체결된 이제 대치동 빌딩 매매 계약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 대치동 빌딩의 소유자는 이제 박기택 검사 출신 변호사죠. 근데 이걸 삼성 메디슨이 이제 매수자로 이게 인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대금은 이제 920억으로 정해졌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삼성 메디슨이 40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880억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880억 남은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조건부 대출 약정서. 그러니까 880억 중에 460억을 시중은행의 대출 약정서로 잔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냥 대출 약정서면 그래도 현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부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박기택 변호사가 이거 가지고 있는 대치동 빌딩이 원래 한 1,500억대가 됐습니다. 그걸 920억에 넘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건을 붙였기 때문인데 옵션을 박기택 변호사가 언제든 내가 이 건물의 50%를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빌딩의 1층을 장기 임대하는 장기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그 1,500억대 건물을 920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기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포기할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삼성 메디슨의 대출 약정은 시중은행이 이 박기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옵션권, 이 조건을 해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460억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럼 뭐 박기택 변호사가 이 조건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대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으로 볼 수가 이제 없었던 거고요. 네.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예, 그래서 결국 대법원도 이 가장 핵심적인 정점, 저 조건부 대출 약정을 과연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대법원은 신한은행 대출 통보서, 그러니까 대출 약정서죠. 피고 박기택이 가지고 있는 매수 옵션권,
지금 매도 후 50%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해소 등을 대출 승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매매 계약 내용과 상충이 되고 매도인의 양보가 없는 한 성취될 수가 없어서 잔금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니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고는 선행 의무,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없다. 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애당초에 그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이 대출 약정서를 가지고 현금을 대체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유효한 잔금 지급산으로 볼 수 없고 박희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근데 삼성은 아니 우리가 잔금 지급을 다 했는데도 박희택이 고집을 부리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계약이 해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박희택 변호사한테 줬던 계약금이 40억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반환해야 된다. 근데 이건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위약금 쪽으로 40억 곱하기 2 해가지고 80억 이자까지 해서 한 100억 원을 우리한테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부분들은 이제 삼성이 결국 이쪽이 이제 법 기술을 부리면서 이 건물 전체가 공매에 들어갑니다. 삼성 메디슨이 이 공매에 들어간 건물을 900억에 낙찰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2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걸 900억에 낙찰을 받고 공매에 들어가면서 박희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옵션권도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가 전혀 붙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920억보다 더 싼 900억에 이거를 가져가게 되고 삼성은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박희택에게 계약 해제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위약금까지 내놔라 해가지고 이 100억 원대에 이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건 정말 아주 삼성이 잔인한 이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범죄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삼성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삼성 니네들이 무슨 저기 그 말도 안 되는 대출 약정서 가지고 잔금 지급을 했다고 해. 응? 박희택이 당연히 그런 저 대출 약정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만무하잖아. 그런데 무슨 계약 해제 책임을 물어가지고 위약금을 내놓으라 그래. 땡 이렇게 하고 대법원에서 네. 삼성을 혼내준 거죠. 혼내줬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삼성은 네. 우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 하나 더 자신감이 있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우리는 대법원에도 삼성맨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 대법 판결 흔히 이렇잖아요.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든 뭐 무죄 취지든 파기환송을 하면 그 다음에 2심에 다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그 취지를 담아서 판결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런데 어쨌든 요 지금 네. 오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네.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대법 판결을 확 뒤집은 그 판사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있었죠. 네. 이 세 명의 판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김민기 판사. 네. 저희가 이제 김민기 판사를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